제보자가 일단 연락이 왔어요. 대학원생들은 그 당시에 석사생들이었어요. 이 신험에 대한 일련의 절차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죠. 사회 초년생들인데 재산을 다 압류당하는 거예요.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. 웹툰 이런 거 해서 뭐 하냐는 시선들도 있었어요. 그냥 밀고 간 거죠. 이게 필요한 일이라고 좀 확신을 했기 때문에. 저는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조상의 스토리 작가 맡고 있는 염동규라고 합니다.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문과에서 현대문학 전공하고 있습니다. 인분교도 사건, 논문 대필, 폭행, 폭언, 뭐 성추행, 교수의 연금 횡령, 교수한테 사인을 받아야 휴학을 할 수 있는 상황.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제 주변에도 있고 제 친구들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. 한국사회에서 대학원생들이란 뭘 뭐냐고요? 뭘까요? 돈 내는 노예? 이렇게 얘기했었어요. 각종 행정적인 업무들이라든지 이공계에서는 랩실에서 근무하는 게 일단 베이스로 깔려 있잖아요. 이 많은 노동들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있진 못한 거죠. 돈을 내고 갑질을 당하는 거, 이게 이상한 거죠. 한국 학계는 좁잖아요. 그래서 이 교수를 고발하고 찔렀는데 그 다음에 다른 교수들의 이 나를 평가하는 데까지 영향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옥이 되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구조다. 미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.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제기고 꼭 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 문제를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제보들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. 웹툰 만들기 전에 우리나라가 뭐 바뀔 게 있을까? 망한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. 자기 할 일이 바쁘다고 생각했죠. 근데 웹툰을 만들면서 이게 온전하고 안전한 방식이지도 않고 뭐 합리적인 방식만도 아니에요. 그렇지만 뭔가 변화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.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희망을 좀 얻었죠. 우리가 다 못할 수 있어요. 그냥 안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세대 안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.